네, 포스트스크립트 튜토리얼 10번째 시간입니다. 토탈에서 튜토리얼은 12개 강좌가 있습니다.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11번 강좌, 12번 강좌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챕터 10 내용이 뭐냐면 클리핑과 라인 쉐입에 대한 겁니다. 챕터 10은 가급적이면 빨리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간단합니다. 클리핑은 뭐냐면 어떤 영역에만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영역에만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 영역을 패스로 정의합니다. 패스 정의한다는 게 뭔가요? 네, 무브 투, 라인 투, 뭐 아크 투, 커브 투 이런 걸로 정의하고 그걸 필을 했을 때 채워지는 부분 있죠? 그 필을 했을 때 채워지는 부분이 클리핑 에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로크나 필 명령 대신에 클립이란 명령을 쓰면 앞으로 그려지는 것들은 그 영역에만 그려지게 됩니다. 네, 실습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숏페이지를 하고요. 지금 요 코드는 그대로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숏페이지를 하는 순간 그래픽 스테이터스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이 상태를 다시 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처음 상태가 원점에서 로테이션 하면서 그리는 것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명령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숏 페이지를 해서 다시 페이지를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50, 50, 무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네, 3, 250 라인 투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 볼게요. 150, 200 라인 투 하고요. 그러면 약간 왼쪽으로 들어왔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게요. Close, Path 하고요. 보통 여기서 보통 뭐랍니까? 스트로크라면 이제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서 그냥 클립합니다. 클립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까 그 그림을 그려볼게요. Ctrl-C, Ctrl-V 하고 엔터 쳐보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보시면 정의된 패스 안에만 저걸 그렸죠. 그리고 재미난 건 지금 그 정의된 클립 패스가 남아 있어서 그 클립 패스를 똑같이 스트로크도 했네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클리핑입니다. 네, 여러분 간단한 테스트를 제가 해봤어요. 뭐냐면 00 무브트 하고요. 55, 50 무브트 똑같은 패스에다가 클립을 하고 바로 스트로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세모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전 그림에서는 나 지금 여기다 놓고 있는데 이 세모는 그리고 이 세모의 라인 스트로크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시 해볼게요. 숏페이지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화면을 좀 지우기 위해서 00 move to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화면이 좀 지워집니다. 그래서 화면 지우기 위해서 이걸 쓴 거고요. 똑같이 이렇게 해갖고 패스를 정할게요. 패스를 Ctrl C, Ctrl V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립 했습니다. 클립은 현재 정의되어 있는 패스를 지우지 않기 때문에 스트로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네, 스트로크가 되죠. 스트로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치면 좋으냐면 뉴 패스 합니다. 뉴 패스 한 다음에 아까 그 360도 돌아가는 그 그림 환용리를 한번 돌려볼게요. Ctrl-C, 네, Ctrl-V 갖고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다르게 이 스트로크 라인이 생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클립 패스에 있는 것들을 스트로크 그 다음 것에서 스트로크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뉴 패스를 쳐서 클립 패스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제 라인 스트로크 쉐입을 바꾸고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move to, line to, line to, 뭐 curve to 이렇게 하고 이렇게 path를 정의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path를 에다가 line width를 정하죠. set line width로 line width를 정한 다음에 그럼 그거대로 그려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set line d가 line width라고 했다면 2분의 d, 2분의 d만큼 이렇게 확대를 하고요. 그 확대한 그 이 각각의 선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된 직사각형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직선인 경우에는 선분인 경우에는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브인 경우에는 커브에서 2분의 d만큼 이건 이제 오프세팅이라고 합니다. 기하학에서는 오프세팅이라는데 오프세팅한 커브가 만들어지고 그 커브가 구성하는 이런 쉐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 N 끝머리하고 라인 세그먼트가 만나는 곳, 라인과 커브가 만나는 곳, 커브와 커브가 만나는 곳, 여기에 빈틈이 생기는데 요 빈틈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인이라고 부르고요. 요 끝머리 여기는 이제 조인이죠. 여기는 이제 엔드캡이라고 부릅니다. 엔드캡 조인. 이 엔드캡과 조인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포스트스크립트에서는 세 가지씩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시면요. 일단 엔드캡은 어떻게 정하냐면 set line endcap으로 정하는데 앞에다 숫자를 정합니다. 0, 1, 2. 0일 땐 이렇게 딱 끊어진 but라고 하는 엔드캡이고요. 1이면 round입니다. 이렇게 끝머리가 시작점, 그러니까 move to 한 지점이나 네, line to 한 다음에 그 다음 move to가 된 그 마지막 끝점에서는 이렇게 round가 만들어져요. 이게 line cap 1번이고요. 2번은 프로젝티드 캡이라고 그래갖고 스퀘어 캡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이 선에서 연장한 이렇게 조그만한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 직선 방향으로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그 절반 사이즈 정사각형을 그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라인 캡 번호 2번입니다. 그럼 조인 캡에는 무슨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미터 조인인데 0번입니다. 미터 조인은 두 개가 이어진 선에 만난 것처럼 연장선이 이렇게 만난 지점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미터라고 하고요. 이걸 동그랗게 그리면 라운드라고 하고 여기를 그냥 뚝 잘라버리면 베벨이라고 합니다. 근데 라운드나 베벨은 문제가 없는데 미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만약에 이 두 개의 선분이 너무 작은 각도, 이렇게 작은 각도로 만났어요. 작은 각도 아주 작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선의 연장선은 이렇게 되겠고 이 선의 연장선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 선이 점점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만나는 점은 점점 멀어지겠죠. 만약에 거의 같아지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길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크게 하다가 그거보다 커지면 거기서 잘라. 그게 set meter limit라고 합니다. 이렇게 꺽쇠를 만드는 걸 미터라고 하는데 마이터라고도 하고요. 근데 미터가 너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여기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 이상 되면 자를 것인가 하는 거를 L의 set meter limit로 정합니다. 네, 실습은 간단하게 예전에 만들어놨던 박스 코드 가지고 해볼게요. 지금 박스 가지고 라인 위드스가 20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클로스 패스 안 했을 때 구멍 나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클로스 패스를 없애버릴게요. 왜 없애버리냐면 이렇게 해서 엔드캡을 보이시기 위해서 클로스 패스를 없앴습니다. 네. 그러면 릴로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라인 쉐입 그다음에 조인 쉐입을 한번 바꿔가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조인 쉐입을 바꾸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set line join. set line join이죠. 당연히 이것도 컨텍스트 베리어블이고 스테이터스이기 때문에 그리기 전에 해야 됩니다. 스트로크 전에만 하면 됩니다. set line join인데 join. 네. 이때 쓸 수 있는 게 0, 1, 2예요. 0 하고 한번 네. 또 0 set line join 네, 스트로크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셋 라인 조인을 쓸수 있는 밸브는 012인데 012를 한번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2. 네. 그래서 이렇게 12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약간씩 오른쪽으로 이동할게요. 50, 50, 트랜슬레이트. 네. 또 50, 50, 트랜슬레이트를 해볼게요. 그럼 세 개가 동시에 다 그려지겠죠? 컨트롤 저장하고, 네, 리플레이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각형이 그렸는데 여기 이렇게, 네, 미터로 그린 거, 라운드로 그린 거, 베벨을 그린 걸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거 보시면, 네, 아하, 라인 조인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러면 한번 하나 더 그려볼까요? 뭘 그려보냐면, 그럼 3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3, 에러가 났는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R 했더니 네, 에러가 납니다. 0, 1, 2만 쓸 수가 있는 거죠. 3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좀더잘 보이게 해서 조금만 더 움직일게요. 70, 70, 70, 70. 그리고 end shape도 바꿔볼 수가 있는데요. end shape 바꾸는 명령은 set 라인의 라인 캡입니다. 캡. 라인의 끝머리 모자를 어떻게 바꾸냐. 그죠? 그러면 똑같이 또 0, set line cap 하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이걸 복사할게요. 그래서 Ctrl-C, Ctrl-V, Ctrl-V 하고 네, 0, 1, 2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보면 Ctrl-S 하고요. 릴로드에서 보면 end cap이 여기는 이렇게 딱 잘린 버트가 됐고 라운드가 됐고 좀더 길어졌습니다. 요거는 같이 대보면 금방 알수 있는데 좀더 길어졌습니다. 길어진 거 이거를 스퀘어 엔드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인 쉐입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다음은 점선인데요. 대시라고 하는 겁니다. 대시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선이 있다면 선의 시작부터 어레이에다가 켠다는 건 이제 실제로 그린다는 거죠. 끄고 켜고 끄고의 길이를 정합니다. 길이. 이 길이를 정합니다. 이 길이를 얼마, 그 다음 길이는 얼마, 그 다음 길이는 얼마, 그 다음 길이는 얼마, 이걸 정해서 어레이에다 집어넣습니다. on, off, on, off, 뭐. 이거 예를 들면 on, off가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두 개만 넣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4고, 여긴 5고, 여긴 2고, 여긴 7이다. 그러면 이제 두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3, 4, 2, 7, 3, 4, 2, 7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중단을 하면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레이를 쓴 다음에 오프셋 값을 씁니다. 오프셋 값은 이렇게 어레이가 됐을 때 그럼 선을 그릴 때 시작하는 시작점은 어디다 그릴 거냐? 이게 오프셋이에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예를 들면 선을 시작하는데 선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고 비우고 이렇게 그리고 비우고 이렇게 그리고 비우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예쁘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고 여기 이렇게 비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비어 있으면 굉장히 배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걸 컨트롤하고 싶을 때 항상 라인 스타트 옵셋을 여기다 딱 두게 되면 네, 거기서 시작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옵셋을 둡니다.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했던 이 박스에서 셋 대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스 그리기 전에 어레이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5 동안 켜지고 5 동안 꺼지고, 그 다음에 offset은 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set dash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세 개의 스트로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릴로드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아하, 5 켜졌다가 꺼졌다가 5 켜졌다가 5 꺼졌다가 여기 조인 쉐입에서 조인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안 그려야 되는지 이런 건 조금 기하학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네, 이게 그려집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이상해요. 이게 뭐지? 오케이, 그럼 좀 빈칸을 늘려볼게요. 20으로 늘려볼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네, 릴로드. 네, 그러면 5를 그리고 20 띄고, 5를 그리고 20 띄고, 5를 그리고 띄고. 이게 무슨 쉐입이지? 근데 5를 그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리고 계속 그려야 되니까, 네, 여기가 조인이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여기 5 그리고 20 띄었는데, 5 그린 다음에 여기다 라운드를 모든 대시마다 라운드를 친 겁니다. 이건 그럼 뭐야?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어져 버렸어요. 일단 더 뛰면 이제 표시가 나겠죠? 30 정도 뛰면 이제 표시가 납니다. 네. 다시 1로 더하면 아, 네. 30 뛰니까 네, 여기를 그린 것은 5였는데 5 그리고 엔드캡을 그린 거예요. 5 그리고 엔드캡 그렸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조인이 만나면 여기 조인 세입이 이제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쵸? 그러면 조금 여기를 길게 그려볼까요? 10하고 30하고 그려볼까요? 그러면,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여기 기역자 거꾸로 내놨었나요? 조인이 이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조인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인이 여기 그려졌죠? 그리고 이 대시를 할때 아까 이 옵셋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옵셋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옵셋을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옵셋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5라고 해갖고 옵셋을 넣어주면 네, 어떻게 바뀐지 한번 보십시오. 네, 여기가 짧아졌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는 부분을 여기서 아까 10, 대시가 10, 30이 있었는데 10을 다 그린 게 아니라 5부터 시작해서 5만 그리고 30 띄고 답이 10 그리고 30 띄고 10 그리고 30 떼고 10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컨트롤을 해가면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셋대시를 할 때마다, 스트로크를 했으니까, 스트로크 하면 셋대시가 리셋되나요? 네, 거의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그린 걸 아실 수가 있죠. 이 셋대시는, 스트로크를 하고 나면 뉴패스죠. 뉴패스부터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 이세 개에 대해서 다르게 작동하게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셋대시를 여기다 다르게 스트로크 전에 셋대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만약에 스트로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건 한 번에 스트로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작점의 컨트롤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아, 달라지지 않나요? 네, 무브투 부분에 생기니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으네요. 아니, 이게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를 알기가 조금 힘드네요. 그럼 한번 이걸 25로 바꿔볼게요. S, 다시 R 해볼게요. 그러면 네, 거의 같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네, 지금 우리가 바뀐 엔드캡이 작동하지 않고 전부 하나로만 작동하게 됩니다. 그죠? 왜냐면 스트로크를 한 번만 했으니까요. 되는군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25도 좋지 않네요. 잠깐만, 23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그래서 안 해볼게요. 봤더니 네, 보시면 여기는 짧고 여기는 네, 조금 짧고 네,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대시가 포인트마다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컨트롤 C 해서 예를 들면 내가 거기마다 다르게 작동하고 싶으면 다른 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23이 아니라 여기는 뭐 10, 아, 여긴 23이죠. 네, 여기는 뭐 10에서 시작해라. 그러면 이제 빈칸으로부터 하겠죠. 세 번째 거는 네, 여기는 0에서 시작해라. 그러면 네, 이걸 다시 보면 네, 여기서는 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똑같은 시작하는 부분은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됐어요. 네, 끝에는 조금 짧죠. 그리고 여기는 시작이 아예 없어요. 이거 되게 불편하죠. 되게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되게 불편해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절하기 위해서 저 옵셋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예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